안녕하세요. 어제 공부 잘하셨어요? 특강 뭐 하셨는데요? 불교 미술사. 아, 크게요. 불교 미술사. 불화. 네. 저기 불화에 관해서 뭘 느끼셨어요? 아름답다. 자, 한 단어씩 한번 어저께 공부하신 거, 아니야. 그거, 우리하고 상관없는 건 아니고 이 수업과 관련해야지. 지난주 한 주간 착한 일한 개씩 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착한 일 하시면서, 지금 제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착한 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낀 것을, 느낌에 해당하는 것이든, 감정에 해당하는 것이든, 정서, 생각에 해당하는 것이든, 기억에 해당하는 것이든, 그냥 한 가지씩 말씀하시는데, 한 문장을 넘지 말고 하세요. 아니면 한 단어는 괜찮습니다. 한 문장 이내. 그러니까 한 단어나, 아니면 단어가 두개 합친 구나, 하면서 문장으로 끝나셔야 돼요. 두 문장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말을 하다 보면 두 문장 하고 싶은데 이제 지시어가 한 문장으로 나가니까. 근데 사실 우린 그런 거를 굉장히 저는 이제 특히 학생들이나 이렇게 하면은 연습 가끔 많이 해요. 그 학생들은 젊을수록 그 사실에 별로 어기질 않는데 연세를 들수록 어떻게 되냐? 그 어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나라고 하는 것이 그 순간에 작동이 되면 이거가 작동이 어때요? 감정이 발동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감정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그냥 내가 원하는데 그 뭔가 마음에서 어떤 욕구가 일어나는데 표현이 없고 일어날 때 그게 제지당한다고 생각되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 공격성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게 공격성이 이제 그 행동으로 나오든가, 그죠? 신, 구, 입으로 말로 나오든가, 아니면 생각으로 일어나든가.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나를 비워버리고 나면 어때요? 그냥 뭐한 문장이면 한 문장으로 하고, 단어면 단어로 할수 있어요. 근데 내가 고정되면 고정될수록 그게 이제 동문서답이 또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굉장한 이제 하나의 알아차림의 굉장히 실생활에서의 훈련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훈련이면서도 중요하고 또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편리하게 돼요, 훈련이. 또, 만약 우리처럼 별로 표현하지 않는 분위기 같으면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세요. 한 단어만 말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내가 이렇게 애우거나 중간에 나 이런 말 해야지 저런 말 생각 안 해도 그냥 한 단어. 그죠? 숙제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경험이라 그래야 되나? 뭐든지 내가 숙제하면서 떠올랐던 걸 그냥 한 단어. 괜찮죠? 한 단어로 여러분 착한 일, 때난 착한 일을 전혀 안 했다. 상관없어요. 안 하신 분은 안 하신 대로 한 단어로. 그리고 나는 도저히 한 단어조차 말하기 싫다. 그럼 그냥 통과하시면 되겠어요. 옆 사람한테 조용히 마이크를 그냥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소감을 자 소감을 한 단어 내한 문장 편안한 마음입니다. 착한 일은 상대방과 주의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 순간을 최상으로 사는 일입니다. 잠깐만요. 시작이 이상하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인지적으로 많이 나는데 소감입니다. 뭘 느끼셨나, 뭘 생각했나 이렇게 조금 주관적 체험으로 네, 돌아갑니다.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고 싶다. 저희 집그 개한테
상당히 즐거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행복합니다.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지금. 느긋하고 여유로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담담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 하신 게 아니라 그때 어떤 느낌이었나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데 고민입니다. 진학 고민. 기뻤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나를 봤습니다. 네, 조건을 보았습니다. 자, 착한 일 하신 우리 자신과 여러 도반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세요. 참 저는 이제 처음에는 약간 좀 제가 처음에 여기 대구에 데뷔할 때 약간 무서웠다 그랬죠. 지금은 무섭지 않고 호기심이 있어요. 어쩌면 저렇게 방금 박수 칠 때도 너무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막 그런 뜻을 담지 않는 되게 신기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신기해요. 게다가 좀 전에 여기 대구 불교 TV 방송 담당 분을 잠깐 하고 미팅을 하고 왔는데 12월 달부터 이제 서울의 불교 TV에서 이 치유하는 불교 읽기 이걸 가지고 제가 특강을 하는데 거기 그래 해야 될 형편이 됐어요. 사실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그 하시는 분이 이제 원래 운문사 주지스님이 하시기로 했는데 워낙 바쁘시고 다른 일이 많으셔 일주일에 한 번씩 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회의 결과 이제 제가 뽑혀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갖고 어떤 프로그램인가 하고 이제 클릭해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비교적 연세들이 높고 거의 이렇게 잘 웃지 않으시고 그 반응이 이렇게 무표정하게 있어. 서울에 저는 그런 또 그건 아닌데 비교적 이제 연세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또 방금 또 이야기하다 약간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 또. 아, 어떻게 이렇게 그 너무나 이렇게 신중하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심각하게 앉아있는데 그 분위기를 또 어찌하나 이런 생각. 그런다고 또 뭐 억지로 웃길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앞에 있는 분이 약간의 하시는 분이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글쎄요 그 분위기로 왠지 좀 이렇게 거룩하고 엄숙하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 이 치유하는 불교 읽기하고는 또 분위기가 좀 안 맞는데 치유는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무장 어떤 형태로든 정신적 무장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나를 유연하게 하지 않는 내 마음을 또 내 몸을 그 뭐 마음이 그렇게 되면 몸이 저절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잖아요. 나를 유연하게 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견해나 그런 걸 이렇게 판단하니까 내려놔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려는가 또 은근히 또 그거 보는 순간에 제일 먼저 그게 보이더라고요. 질문 일체 없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어떡하지 또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괜찮으세요 여러분들은? 익숙하십니까? 예. 네. 착한 일 하기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8주 3자성 3무자성인데요. 유식 30송에서 20에서 25송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책 좀 보시겠어요? 20송 101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이리저리 계획하고 각가지 종류의 신념, 관념, 개념을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모두 자기의 감정과 네, 다음에
21성요. 상대를 발생하는 성질의 분별은 크게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완전하게 이루어진 성질은 상대를 의지해서 발생하는 성질 안에 내재된 계산하고 집착한 성질이 영원히 멀어져 사라졌을 때 일어난다. 22성요. 네. 그런데 그다음에 20 근데 제가 이거를 10주까지로 했는데 그 저기 11주까지인가? 그 한 번 더 수업이 더 12주까지 다 있죠, 수업이. 아니다. 11주까지 있구나. 아, 그냥 하죠, 뭐. 23성요. 둘째, 이들은 반드시 다른 것을 의지해서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이다. 셋째, 이 두 가지 속성 가운데 첫 번째 속성이 계산하고 분별하는 작용이 없이 두 번째 속성만 있는 것이 일체 현상의 진정한 실상이다. 그런데 부처님이 이와 같은 세 가지 속성을 가르친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즉 일체 현상이 본질적으로 고유하고 유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삼자성, 삼무자성 하기 전에 삼자성만 가지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뭐를 이쪽에서 설명하고 있냐면요. 우리 지금까지 불교는 뭐라고요? 본질적으로 뭘 가르치고 있다고요? 무아, 나가 없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리들이 어째서 나가 없냐, 그죠? 실체가 없냐. 그거에 대해서 많은 교들이 그걸 설명하고 있고, 또 역으로, 나가 있다고 집착을 하는 경우는 뭐라고요? 다 괴로움을, 고통을 엄청나게 유발한다는 거를 계속적으로 메인 메시지로 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교리들을 살펴볼 때 그것이 어떤 것들은 이제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그 하나의 나무로 얘기하자면 근본적인 어떤 그 본질적인 뿌리, 근원적인 설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엽적으로 어떤 가지, 잎, 뭐, 그죠?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일 수도 열매를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열매를 설명한다 그러면 가는 뭐예요? 수행의 가. 깨달음. 그래서 상라가정, 열반을 얻게 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죠? 고통의 한가운데 육도 윤회하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어느 쪽으로, 어느 순간에 내가 어디에 나의 극도로 집착된, 나의 견해에 집착하거나, 나의 소유물에 집착하거나, 나 자체에 집착하거나, 그 아집이 된 경우는 어때요? 그런 나의 소유물이든 뭐. 그런데 집착한 경우에 일어나는 게 뭐죠? 고통이죠, 뭐. 괴로움이죠. 반대로 또 다른 반대의 극단은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그죠? 집착하지 않아도 자유롭다 하는 순간은 뭐겠어요? 굉장한 편안함이죠. 여유로움이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게 이런 경우는 집착한 경우, 저런 경우는 집착하지 않는 경우. 근데 어떤 사람 따지잖아요. 왜 없는데요? 이렇게. 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단번에 알아듣는 맞아 나가 없어 이렇게 해서 뭐 저기 육조 해능 스님은 뭐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신 분 금강경 독성한테 하고 당장에 깨달아서 그냥 나무찜을 던지고 네 가서 그렇게 한 분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게 금방 듣는 걸로 이해가 안 되고 그 왜 없는 거야 그렇죠? 왜 없는데 어째서 없는 건데 이렇게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 궁금해하는 수준이 다양하고 또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의문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설명한 것이 뭐 온갖 뭐 이 지엽적인데 끝에 가지부터 시작해가 뭐 뿌리부터가 온갖 설명들을 이 84,000 법문으로 다 다양하게 해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유식 삼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뿌리, 핵심, 근본만 딱 추려가지고, 그러니까 고통의 실체, 그죠? 또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굉장히,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딱 모아놨으니까 보통의 우리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왜? 우리 왜 어려울까요? 우리 왜 어려울까요?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걸 이해할 때도 우린 집착하거든요. 뭐에? 말에 집착하죠. 말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왜냐 우리가 깨달음이다 그럼 또 깨달음이 뭔가 막 깨달아지 깨달 그 깨달음 자체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죠. 깨달음 이런 거 저런 거 뭐 이렇게 만약 수행을 한다 그러면 또 수행 자체에 막 굉장히 집착한 나머지 뭐 왜 수행을 하려고 했는지를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처음에 선택할 때는 왜 선택하죠? 내가 그냥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하려고 뭐 의도적으로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뭐죠? 내가 조금 더 내게 주어진 것을 좀 더 만족하고 감사하고 더 행복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그래도 내 삶을 좀 더 편안하고 뭐 이렇게 살려고 한 건데 나중에 가다 보면 더 많은 견해를 막 만들어가지고 더 많이 또 이렇게 집착하게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어느 쪽인가. 그래도 뭐예요? 집착적보다는 놓은 게 좀 더 많으면 그래도 이제 진전이 있는 거고, 수행에.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0이면 하나 많아지면 그래. 그래도 뭐 어쨌든 있는 거고. 또 뭐예요? 어떤 경우는 마이너스도 있는 거지. 어떨 때? 너무너무 나에게 집착할 때.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이렇게 해서 보는 사람마다 내가 하는데 안 하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부작용이 크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지만 또 뭐 거기에 끝나야지 이제 나는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자꾸 안 하는 사람이 자꾸 꼴보기 싫어지면 어때요? 그러면 놔야죠. 내가 돈을 가졌는데 누구 돈 가진 게 돈 좋잖아요. 너 돈을 가지지 마라 버리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돈을 가진 건 좋은데 내가 돈이 생길수록 없는 사람이 자꾸만 한심하고 무시가 돼요. 그럼 그 뜻은 그 메시지 뭐죠? 돈을 버려라. 뭐 돈 없는 사람이 하나도 무시되지도 않고 뭐 얼마든지 좀 내가 약간 뭐 크게 좀 뭐 다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일부 밥이라도 사줄 수 있고 뭐 그러면 뭐 그게 뭐 돈이 뭐 나를 뭐 괴롭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돈을 가짐으로써 자꾸 뭐 우쭐해지고 막 이렇게 건방져지고 자만이 생겨가지고 막 괜히 무시가 되고 이러면 버려야 되는 거지. 내가 좋은 차를 탈 수도 있는 거죠. 뭐 형편이 되면. 그런데 조금 덜한 차를 타는 사람은 뭐 괜히 좀 시시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뭐 내가 더 잘나 보이고 이러면 뭐예요? 그건 차를 버리라는 메시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 있으면 그게 뭐 그 좀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내가 알기 때문에 경험에 그 공부라는 게 경험이니까 그래서 내가 정보니까 좀 공유를 할 수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괜히 저 사람 더 무식해 보이고 뭐 이러면 뭐예요? 그 이제 그건 버려야 된 거지. 그 독 아니에요? 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뭘 할 거냐?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사실. 내가 공부를 하니까, 내가 절을 열심히 하니까, 내가 보시를 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괜히 판단 들거나 뭐 그래가지고 비교해가지고 그 사람이 무시되면 뭐예요? 버려야 되는 거지. 이제 사실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버리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보시를 하는 거지. 네. 보시를 하거나, 뭐, 또 뭐예요? 내가? 네. 보시를 하는데 떠나기는 잘못 보시해가지고 이상한 데 갖다 주면 또 안 되니까. 뭐죠? 지계를 지켜서. 그러니까 굉장히 뭐예요? 절도 있는 보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 어떤 견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주고 싶어서 미쳐서 죽을 지경이 돼도 끝까지 안 줘야 되는 거죠. 차라리 그 자식한테 주르니 어떤 사회에 한원하거나 좋은 일에 쓰이는 게 그 자식을 진실로 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 그걸로 망하게 되니까요. 내가 어떤 돈을 주면 그렇게 될까요?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 내가 가졌던 이유로 안 가진 사람을 무시하는 인간 차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 돈은 반드시 내 자식에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식이 망가지겠죠. 그 복이 안 되겠지. 그 좋게 안 쓰여질 거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깨끗한 거죠. 굉장히 좋은 거죠. 복된 거.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연습할 때 수행을 할 때 불교적 가장 좋은 방식은 뭐예요? 내가 이제 이런 상담 받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냥 부자 앞에만 가면 안 그럴라 그런데도 이상하게 주눅이 들어 명품 백을 들고 뭐 좋은 차 타고 뭐 외제차 타고 자꾸 주눅이 들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딱 한 번만 돌이켜보면 어때요? 나보다 훨씬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앞에 갔을 때 내 마음 자세가 내 태도가 어떤가를 보면 100% 답이 나. 절대로 그 케이스는요 예외 없이 뭐죠? 내가 부자 앞에서 눌리는 건 왜 그래요? 나보다 더 없는 사람 앞에 가서 우쭐하는 태도가 100% 있습니다. 내가 나보다 없는 사람 앞에 가서 우쭐하면서도 부자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정상적이고 편안한 평범한 반응을 가질 수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내가 그런 데 가서 주눅이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대로 더 없는 사람 앞에 가서 그냥 그 인간 차별을 안 하면 아주 간단하게 그 병이 없어져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원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역으로 막 분심을 품으면서 막 분노하면서 저게 나를 무시해 막 이렇게 하면서 해봤자 더 고갈되고 막 더 힘들고 운 좋게 뭘 좀 얻을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왜? 메시지를 잘못 읽은 거지. 그래서 완전히 그 길을 잘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보다 이쁜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주눅이 들면 뭐 우리는 뭐 온갖 작은 다양한 차이로다가 그렇게 되거든요. 전자동으로. 우리 문화에서는 특히 그래요. 아유 어렸을 때 우리 정말 교육이 잘못됐었어요. 진짜 잘못돼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더 각박한 거죠. 왜냐하면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거든요. 비교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세상에 어디에 그게 교육입니까? 그 가정 환경 조사할 때 뭐 집에 TV 있는 사람, 뭐 자기 집에 사는 사람, 뭐 부모가 뭐 친부모 아닌 사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학대고 그 굉장히 그 아주 심각한 이 문제거든요. 근데 우린 그런 문화에 뭐 심지어는 신문 보는 사람 그때 신문도 뭐 조금 그랬나 봐. 또 부모 학력을 물어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그 어린 그 섬세하고 어린 아이의 가슴에 뭘 심었냐 이거죠 교육이. 그런데 그 세대가 어른이 되고 뭐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무의식 중에. 그리고 앞에서 또 학비 안 냈다고 때렸잖아요.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뭐죠?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무시해도 우리 잘못이 아니고 내가 누구 앞에 가서 주눅이 들어도 콤플렉스를 느껴도 우리 잘못이 아니고 잘난 척을 해도 내 잘못은 아니에요. 어떻게 됐다? 그렇게 길들여진 거죠. 근데 내 잘못이 아니라고 아무리 항변을 해봤자 괴로운 건 누구? 나죠. 그러니까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고 괴로운 내가 바꾸어야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해결 방법은 그냥 간단한 거죠. 내가 조금 유리한 조건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렇게 우쭐하고 뭐 이럴 때 난 뭘 봐라? 아, 내 틀림없이 다른 상황에 가서 내 이렇게 되겠구나. 그거 그냥 알기만 하면 끝나면 되지. 뭐 그 이상도 복잡하고 심각하게 반성할 일도 아니고 그냥 중생심이니까 그냥 알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렇게 뭐 너무 심각하게 뭐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다만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뭐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차리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만 해도 엄청나게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예. 사실은 뭐 착한 일이 이런 상태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저절로 착한 일을 하게 해줘요. 사실은요. 근데 자, 다시 삼자성으로 돌아가서.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끝도 없이 찰나찰나마다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상대적으로 뭐 그런 거 비교해서 아마나의 악연아치 4번 뇌가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파도치면서 그렇게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 거룩한 그죠 고귀한
그렇게 뭐 금전의 문제나 소유의 문제나 뭐 인물 그저 뭐 외모 이런 것들이 다 조건 따라 상황 따라 일어나 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닌데 그런 이유로 우리가 고귀함이나 어떤 성스러움에 우리 존재의 가치를 비교하기에는 불가한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서 뭐죠? 계속적으로 어떤 그 관계가 소통이 안 되는 소외시키고 그러면서 결국 나를 더 힘겹게 하는 뭐 내가 계속 잘나기가 불가능 아무리 끝까지 올라가면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옛날에 이제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가끔 이제 이렇게 수상들이나 대통령이 만나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최고 같아도 가면 또 어때요? 그것도 또 비교가 되죠. 큰 나라 뭐 국력이 좋네 그럴 때 그 이 뭐 이렇게 포즈 자세 대접 뭐 다 다르고 또 그거에 의한 또 우쭐함 또 그거에 대한 콤플렉스를 인한 약간 반작용 뭐 오만 것이 다 보이세요 사실요. 그래서 이거는 끝이 없고 결국에는 뭐예요 필패죠 필패. 비교하고 경쟁해서 그 마지막은 뭐 모두가 실패자가 되는 길밖에 없거든요. 왜 그게 길이 아니니까. 정말 우리처럼 부처님이 불성을 가진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은 아니거든요. 마음의 길, 영의 길, 영적인 길이요. 우리 길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길은 어때요? 비교 불능이죠. 측량할 수 없는 무한대는 뭐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억만 플러스 무한대 하고요. 그 뭐요? 억만 마이너스 무한대를 두 개 크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에? 절대 차이가 없죠. 그럴 만큼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거죽으로 보이는 그런 외모나 뭐 재산이나 뭐 직업이나 학력이나 뭐 뭘로도 우리가 비교될 수 있는 그런 불성이 아니잖아요. 불성, 자성 얘기했을 때, 부처님을 닮았다고 했을 때. 그런데, 그러니 길이 아닌 길을 가니까 결국 패할 수밖에 없겠죠. 가면 갈수록 더 그 뭐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위에 뭐가 있어요? 모르세요? 가만히 있는 자. 이 제가 아는 거예요. 근데 바둑에서 얘기하는 우리 저 사람 뭐 9단이야, 10단이야, 무단이죠, 무단. 아무튼 그런데 이 자성, 그러니까 그런데 왜 자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계속 그래도 뭐에 나가 있는데 아니 우리는 계속 나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유식 삼성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그냥 무아야 이렇게 안 하고 자성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자성을 이제 우리가 느끼는 자성이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아는 자성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나라는 거에는 세 가지가 있다.